저리 화내시는 건 내 처음 보. 간담이 서늘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태조대왕과 태종대왕의 문책보다 더 무섭도이다. 무슨 조난이 있겠소이까? 관리들의 농간만 없다면 다펌 손실법이야말로 최고의 조세법입니다. 나도 그리 생각합니다. 대감께서 강하게 밀어붙이시면 이 조말생도 조력하지요. 황희대감,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조말생 대감은 대감의 입각을 제일 반대했던 인물이요. 그러니 제가 어디 남에게 휘둘릴 사람입니까? 염려해 주셔서 고맙소이다, 대감. 네, 오늘 회의를 기다리느라 잠을 설쳤어. 어서 좋은 안을 내주세요. 전하, 신도 잠을 못 잤나이다. 기대되는구려. 얼마나 혁신적인 안을 생각했기에 잠을 설쳤소? 가장 혁신적인 안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펌 손실법이라 사료되옵니다. 경은, 지금 나를 조롱하는 게요? 내 글이 다펌 손실법에 대한 폐단을 역설했거늘 다펌 손실법이 가장 혁신적인 안이다. 청렴 결백하고 공명청대한 관리들에게 각 전답의 착황 상태를 조사케 하시어 그 풍행에 따라 징수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조세법은 없을 것이옵니다. 그대가 나의 책량을 눈치챘던 것이오. 내 그대를 나의 왕도 정치의 진정한 동반자로 삼겠소. 전하, 여기서 항의를 당장 삭탈 간직하고 멀리 귀향을 보내소서. 이게 무슨 소리요? 귀향을 보내소서. 전하, 여기서 항의를 당장 삭탈 간직하고 내가 나가보겠소. 귀향을 보내소서. 귀향을 보내소서. 전하, 여기서 항의를 당장 삭탈 간직하고.